이번 시간에는 2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7번 너무나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안 찍는 건 좀 그래서 확인해볼게. 자, 우리 골메이 하면 무슨 뜻이야? 미식가라는 뜻입니다. 미식가. 그치? 그래서 골메, 골메이, 자, 베이킹 컴피티션에 대한 이제 안내문이고, 컴피티션은 우리 뭐 경쟁하는 거니까 명령문으로 이제 두 개의 동사를 확인하면서 갈게. get out 하면은 꺼내다. 영어는 반복하는 거 싫으니까 dust off 하면은 우리 이것도 꺼내답니다. 자,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꺼내는 거 dust off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 꺼내는 거. 됐니? 자, 그러면 get out 꺼내라 뭐를 너의 자 cookbooks 요리책들을 자 꺼내라. 그리고 자, 또 꺼내래. 뭐를 꺼내냐면 Your greatest baking recipes. 자, 가장 훌륭하고 멋진 baking recipe를 꺼내랍니다. 됐지? recipe 하면은 요리 방법이란 뜻이지. 자, 첫 번째 장소랑 이제 시간 정보 주는데 5시부터 7시까지고 자, Saturday, 토요일 날 자, 몇 월? 8월 3일 어디서 지금 펼쳐지냐면 골메이 베이킹 스튜디오. 자, 이렇게 장소랑 시간 정보 주고 있습니다. 됐지? 우리 registration 하면 무슨 뜻이야? 등록이란 뜻이고 자, 얘 동사형이 register이니까 register 뭐 등록하다는 뜻이지. 맞지? enroll.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건 resist라는 동사 여기 저항하다입니다. 발음이 resist 얘는 register 이렇게 간다. 그치? 자, 그래서 보면은 register 등록을 해라. 어디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자, 이 온라인 어디 주소 이제 알려줬고 여기서 by는 전치사 너무 까집니다. 우리 until하고 by 차이는 우리가 by는 이때까지 이 동작이 끝내야 되는 완료 의미가 있는 거고 맞지? until은 계속입니다. 그래서 며칠까지 7월 25일까지 자, 뭐를 해라? 온라인상에서 등록을 해라. 어려운 거 없고 자, 우리 participate in 하면 등록하다 참가하다잖아 맞지? 그래서 자, participate in 하면 join 아니면 뭐 take part in 이 정도 attend 이거 다 참가합니다. 됐지? 누구든지 can 할 수 있다, 참가할 수 있다, 이 경기 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 됐지? 이 참가 분야를 이제 범주화 시켜놨는데 categories 자 파이 만드는 거, 케이크 만드는 거, 쿠키 만드는 거, 베이킹 클래스니까 구워야 될 거 아니었지? each 다음에 단수명사니까 person 뒤에 우리 people 쓰지는 말자. 복수니까. 그래서 each person 각각의 사람은 can only 자 참가할 수 있어. 어디에 참가할 수 있냐면 하나의 자 하나의 이 범주 안에서 자 참가를 해야 된답니다. 됐지? 여기 또 하나 더 attend. 됐지? 다음 장. 자, 상품 중요하지 않았지?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보고 가자. 우리 기브라는 동사, 수요 동사, 4부의 동사일 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오잖아. 자, 이거를 우리 상용식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되니? 기브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오고 이 뒤쪽에 to 다음에 간접 목적어 이렇게 오지. 그치? 근데 지금은 이제 직접 목적어 가지고 수동태 만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 수동태 만드니까 do 나오고 자, 비동사 다음에 given 이렇게 수동태로 전환했고 to 다음에 간접 목적어 이 형태가 지금 이 형태 두 개 되겠다. 이해되지? 동사도 그냥 같이 묶을게. 자, 상품들이 상품들이 주어질 것이다. 자,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the top 3 자, 1, 2, 3등한테 주어진대. 각각의 자, 이 대회 범주 안에서 자, 다음에 Souvenir 하면은 우리 기념품이니까 기념품들도 주어진다. Every 다음에 또 단수명사니까 participants 쓰지 말자.
자, 모든 참가자들에게 뭐 주어진대? 기념품도 주어진답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 확인해주면 4번. 자, 누군, 다시. 참가자 한 명이 여러 부분에 참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 여기 원 캐테고리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자, 4번으로 마무리하고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고생했어.